지난주 어버이날 방송에 이어 오늘은 공교롭게도 스승의 날 방송을 준비하게 됐네요. 아시는 것처럼 5월 15일 이날은 세종대왕 탄신일과 같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스승을 높이 받들자는 의미일 텐데요. 모든 제자들의 앞길을 비추어주시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않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되새겨보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대해봅니다. 뿌리가 존중받을 때 어린 가지와 잎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시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영주 스테파노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아, 우리의 종교적 스승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겠죠. 저는 오늘 같은 날 우리 한국교회의 스승들을 한번 떠올려봅니다. 왜냐하면 전 지난 5월 6일이었죠. 신리성지 축성미사에 저희 아론밴드와 함께 미사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내포지역 신앙의 중심 그리고 다블리 주교님으로 대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날 신리성지는 새 단장을 하며 다블리 기념관을 준공했는데요. 탑 모양으로 생긴 이 기념관은 옥상에서 이렇게 고즈넉한 언덕형으로 성지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옥상에 올라서면 우리 내포지역 성지들이 한눈에 모두 들어오는 감동도 얻을 수 있죠. 기념관과 함께 순교자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신리성지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날 봉헌미사는 유흥식 라자로 주교님,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님, 그리고 프랑스 부장송 교구장 부에헤 대주교님과 그리고 프랑스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미사 중에 있었던 공로패 전달식에 다블리 주교님의 후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성 다블리 안토니오 주교님의 노력으로 이 땅에 천주신앙이 자리 잡을 수 있었기에 이에 감사를 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가슴이 이렇게 먹먹해지는 순간이기도 했죠. 당시 한국 교회 상황은 이랬죠. 우리 다블리 주교님은 이런 상황을 모두 인지하시고 죽음을 각오하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신리성지 주교관에 머무시면서 많은 한국어 교리서를 편찬하셨고 잡히셨을 때도 신자들을 걱정하며 외방 선교의 신부님들에게 자수를 권하신 정말로 착하신 목자 그 자체셨죠. 다블리 주교님은 또 특별하게 음악가 구노와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구노는 친구이자 또 종교적 동반자인 다블리 주교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노래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 라고 전해져 내려오죠. 마리아처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신 다블리 주교님을 기리며 오늘 첫 번째 곡으로 구노의 아베 마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교리교사 생활을 해오신 태평도 문당 장영구 형제님과 전화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장영구 형제님.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애주가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중사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고, 네. 16년째 태평동 성당 주일학교를 지키고 있는, 네. 태평동 성당의 짱구 선생님 장영구 레오나르도입니다. 아, 네. 또 짱구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또 중부 지구에서도 많이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지금 태평동 문당에 다니고 계신데 우리 예. 태평동 문당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 태평동 성당은 항상 저희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교공국 배난시오 신부님과 대전교구 최고의 훈남 신부님이라고 할수 있는 남강근 프란시스코 드살 신부님, 그리고 저희 고등부 지도자님이자 항상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는 조반인 수녀님 주도하에 저희 태평동 성당 중고등부를 이끌고 있는 우리 최장의 태평동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회에 제가 네. 속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우리 신부님들, 인자하신 신부님들과 또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신 수녀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도 굉장히 팀워크 좋다고 들었어요. 오랫동안 또 함께 중고등부를 이끌어왔다고 들었는데 팀워크 굉장히 좋죠. 예, 지금 네. 제가 초등부를 2010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2010년도부터 중고등부를 해왔는데 네. 내가 교무로서 그리고 같이 해서 지금 호흡을 맞춰온 지가 꽤좀 오래돼서 네. 팀워크가 상당히 좋고 네. 밝은 모습으로 지금 주일학교 교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작년에 15년 근속 교사 수상을 받으셨고, 또 올해 16년 차를 맞이하고 계신데, 그 16년 동안 위기가 없었나요? 혹시, 아, 교사를, 아,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그만둬야 되겠다. 좀 1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신 적은 없었어요? 아, 네. 그런 적도 이제 많이 있고 네. 했었지만은, 네.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은 네. 2008년도입니다. 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기대가 좀 해체될 위기에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해체 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내거리를 사러 이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네. 나올 때, 틀어가고 부딪혀가지고 아, 맞다. 그 제가 한 사고 6, 나셨죠. 7미터를 날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저기 병원에 제가 바로 이제 실려 갔었는데 저 의사 선생님들이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가 아마 제 최고의 교사 생활에서 위기에 못할 뻔했던 네.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사고 나셔서 입원도 좀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교무를 맡고 계셨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주일학교는 좀한몇달 정도 못 나가셨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저기 한달 정도 입원을 했었고요. 한 네. 달 정도 입원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제 2008년도 또 12월에 성탄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초등부 2학년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 2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애들 저 율동을 가르치러 네. 또 중간에 저그 외출을 해서 네. 성탄제 때 애들 율동을 또 가르쳤던 아,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그게 나와서 또 엄청난 열정으로 또 아이들에게 율동까지 가르쳐 주시고. 예, 그 인원들이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 예. 이제 참 아이들이 커가는 거 보면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등부에서 시작해서 또 중고등부까지 맡고 계신데 그 초등부 교류교사와 중고등부 교류교사 이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초등부는 저희 이제 교리교사로서 선생님들의 손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가고 예, 일일이 좀 챙겨줘야지, 아이들이 정상적인 이제 교리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잘 이루어지는데, 중고등부를 해보니까, 중고등부 교리는 이제 아이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과, 기본 틀만 마련해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된 교리 수업이 진행 가능하다는 게 조금
축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양쪽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소통을 하는 교류교사로서 활동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그긴 16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16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이제 2003년도였습니다. 네. 2003년도에 이제 천안에 있는 야영장을 저희가 이제 갔었는데, 네. 둘째 날 밤에 이제 비가 진짜 억수같이 막, 억수같이 쏟아졌었는데, 네. 그때 막 번개까지 막 쳐대는데, 네. 눈앞이 진짜 깜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저학년을 이제 강당으로 대피시켰고, 남자 선생님들 다 모아서 이제 비닐, 천막에 이제 비닐을 다 덮었었는데, 아,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에 네. 군대에서 이제 막, 예, 이제 야영을 하니까. 대민지원할 때 네. 아, 그런 데미지. 것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게 아. 제일 좀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아, 그래도 군대 경험이 있으셔서 좀 그래도 원활하게 그 상황을 대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정말 공감을 잘하고 있고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엄청 많은 학생들이 거쳐갈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을 좀 꼽아주시죠. 아, 예. 저, 신수정 소아대리사라고, 네. 예, 지금, 예전에 2010년도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 중고등부 임원을 했던 임원인데, 네. 항상 좀 밝고, 뭐, 율동이라든지 꾸미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소질이 많아서, 네. 항상 좀 앞섰던 임원인데, 지금 현재, 저랑 같이 이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하고 아, 있습니다. 학생으로 시작해서 함께 또 교사를 하고 있는, 네. 예,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좀 바뀔 때가 좀 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전환을 해서 좀 도와주지 않으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주셨던 인원에 비해서, 임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아, 그 신수정 친구는 그러면 우리 장윤 선생님께서 한 초등부 때부터는 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초등부 때부터 제가 이제 가르쳤던 인원입니다. 와, 네. 그 친구가 현재 이렇게 자라서 함께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세월이 정말 빠른데요. 예. 작년 2013년에 15년 근속 교사상을 받으셨는데 그 예. 현장에서 특별한 이벤트 또 다른 근속 선생님들과 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예, 저도 진짜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저희, 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제가 지금까지, 교사 생활을 했었던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네. 모아서 그동안 15년 동안에 제 교리소 교사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 네. 예, 다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갑자기 제 영상을 없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행사장에서 네. 그거를 보게 돼가지고,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말 그게 007 작전처럼 갑자기 동영상이 오고 그래서 현장에서 네, 갑자기 미리 뭐 예행 연습도 못 해보고 그날 플레이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었고요. 앞으로 좀 얼마나 더 교사 생활을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네. 15년 동안 뭐 청년의 생활, 교리교사 생활을 많이 하느라고, 네. 이제 나이도 좀 됐는데, 이제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이제 바람이 이제 좀 신앙심 깊은 자매님을 만나서, 만약에 저 아내들 분이 허락을 하신다면은, 계속적으로 해서 부부 교리교사로서, 아, 부부교리교사. 적극적으로 네. 교리교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제 욕심이 있습니다. 부부교리교사를 하실 거면 지금 이제 교리교사 하고 있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쉽겠네, 그쵸? 근처에서. 예, 아, 그러면 아마 좋지 않을까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싶은데. 대전교구의 모든 교리교사, 여성 교리교사, 그리고 시집을 아직 안 가신, 교리교사분들께서는 성가정을 이루시려면 태평동에 장영구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형 뭐 이런 거 있으시고요. 일단 예, 뭐, 신앙심은 독실해야 되겠고, 그쵸? 예, 그, 저의 이제 하는 일을 이해를 해주고, 저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잘될수 있는 네. 그런 여자면은
좋습니다. 그런 여자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부부교리교사, 그리고 아이가 나서 자라서 20살이 돼서 함께 엄마, 아빠, 자녀교사로 한번 활동하시는 아,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교리교사로서 목표가 있다면, 우리 또 부부교사 말고 또 어떤 목표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거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나요? 예. 제가 저 태평동 성당에서 16년째 이제 교리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리교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도 제가 초등부 때부터 좀 봐왔던 인원들인데,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이제 중고등부가 잘 돼야지 이제 청년회도 활성화가 되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각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좀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제 목표라고 하면은 이제 태평동 성당에서도 경력교사로서 최고 이제 오래 했던 경력교사로서 제가 이제 만약에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제 더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하더라도 이제 태평동 중고등부 주일학교라든지 초등부 주일학교라든지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우리 또 베드로 사도처럼, 네. 반석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아, 장규 선생님의 목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방송이 스승의 날입니다. 네, 5월 15일인데, 모든 교리교사 선생님들한테 한번 덕담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라는 말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 스승의 날 맞이하신, 우리, 대전교구 모든 교리교사 선생님들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희, 태평동 성당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예. 항상, 이, 못난 경우 잘 따라서, 이, 태평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같이 끌어가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항상,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주일학교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올한 해도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교리교사 선생님들 힘드신 거 압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으시면은 그 힘듦이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또 선생님들에게도 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애주가는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고 그 신청곡에 담긴 사연을 한번 공유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곡을 좀 신청해 주실 건가요? 예, 저 갑등 중창단의 네. 아드라를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를 신청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 제가 교리교사로서 또 어려웠을 때, 그리고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을 때 항상 청했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네. 근데 주님 이 가사를 보면은 제가 항상 청하기만 했었는데 항상 이제 그 받아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닮은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서 이 아드라를 좀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갑등중창단이 부른 아드라. 네, 사연에 맞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네, 학생들과 함께 아름다운 휴일학교 만들어주시기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노래 갑등 중창단이 부른 아들아 듣고 오겠습니다. 걱정은 놓아라, 내 짐을 두어라. 눈물진 얼굴은 내가 다 씻어주리라. 미소를 띄워라, 춤을 추어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오늘을 즐겨라. 사랑하는 아들아,
애주가 스승의 날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제자가 스승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하늘과 같은 은혜를 잊고 사는 제자가 오늘 푸르름을 가득 안고 안부 전합니다. 벌써 38년 전 언제나 조용한 미소를 지으시며 아침 햇살을 한아름 안고 반기시던 선생님, 아니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군대를 제대하시고 처음 부임하셨던 그날 우리는 잘생긴 선생님을 부러움으로 배웠습니다. 비록 11년 차이를 실감하였지만 하늘과 같은 선생님의 그림자는 감히 다가가기 두려워 멀리 돌아다니던 그날이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존경심을 가졌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장애 때문에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저에게 조용한 미소로 어깨를 두들겨주시며 격려해주시던 멋진 미남을 최근에 배우니 저 때문에 늙지는 않았는지, 초등학교를 졸업도 채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선생님의 출근 시간과 저의 일터로 나가는 시간이 왜 그리 같았는지요. 미안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그때 제가 읽었습니다. 저에게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6학년 담임으로 계실 때 학교를 육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결석하여 선생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저로 인한 발생한 일이기에 선생님께 미안함이 가득 떠올라 뭐라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피하기만 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골 생활을 접고서 서울로 떠나오면서 모습을 잠시 잊기 시작하던 것이 15년이란 세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지요. 사회생활에 점점 몸은 익어가고 장애란 수식어 때문에 어디 한 곳에 근무조차 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꿈에도 보지 못한 바다에 몸을 맡기고 파도와 싸우며 태평양을 누비며 살았지요. 희망이 없던 파도 속에서도 선생님의 격려를 잊지 못해 선생님의 고향 주소로 편지 한 통을 보내어 마음을 실었었지요. 저에게 언제나 격려를 해주시고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던 선생님. 어느 날 선생님을 찾아 근무하시던 초등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는 연산이 이리 와봐.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겠나? 선생님, 그것은 제가 예전에 보내드렸던 편지 아닙니까? 맞아. 자네가 열심히 살아가기에 내 제자들에게 자주 읽어주던 편지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못난 제자의 손때 묻은 편지를 아름다운 천사들에게 읽어주시다니.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33년 만에 동창회에 선생님을 초대하여 같이 마시던 소주 한 잔과 한국의 노랫가락에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형님과 동생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던 날, 너무 기뻐 선생님께 자랑을 하던 철부지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하시지요. 대학교 3학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늘 대단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선생님의 말씀이 아니면 감히 제가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겠어요. 가끔씩 문자와 전화를 드리지만 선생님께서도 약주를 조금 줄이시고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신 모습으로 제 곁에 늘 남아주십시오. 형님 같은 선생님을 언제나 존경하며 사랑하는 제자가 두서 없는 글이나마 이렇게 적어봅니다. 인자하신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기 위하여 교육봉사에 몸담은 지가 4년이란 세월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선생님을 제가 칭찬합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요. 5월이 가기 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자 연산드림. 때로는 부모 자식, 때로는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되어줄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편지 한 통씩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끝곡으로 인호주서가 부른 교사의 기도 듣겠습니다. 애주가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하다, 김용주 스테파노였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께 그
큰 관심 없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내가 지면